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학이의 원학이입니다. 이번 나스닥 폭락 이후에 반등이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적은 반등의 이유로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아져야지 상승한다는 것은,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아져야 상승한다는 것은 뭐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시는 내용이시고,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 폭락 마지막 꼭지점, 최고점에서는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 뜻은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진 건데요. 다시 하락 최저점을 찍은 다음 다시 거래량이 많아져야 되지 쭉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래량이 현재는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반등은 여기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이 반등이 굉장히 작게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렇게 되냐면은 과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차트에서는 여기 최고점 12월 18일 날 찍은 최고점에서는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여기서 조정이 짧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많으면서 줄어들고 있죠? 그럼 다시 많아지면서 다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번 반등이 작은 이유는 과거 차트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저점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없어지고 작은 반등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최저점 이후에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반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최저점 이후에, 어이구, 저점을 찍고 거래량이 줄어들죠? 반등이 아주 천천히 가다가 거래량이 늘면서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과거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쭉쭉쭉쭉 뒤로. 여기서도 역시나 최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았죠. 다시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면서 천천히 반등하다가 횡보.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많아지면, 여기서 많아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면, 지금 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반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쭉 돌아가서 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최저점 찍은 다음에 거래량이 계속 없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올라갔다가도 제자리. 떨어지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고점에서 거래량이 적었다가 거래량이 많아지면 폭락, 하락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다시 앞으로 뒤로 쭉 볼게요. 자, 폭락 나온 지점에서 봤을 때, 이 거래량이 많죠? 확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많아지면서 하락을 해버렸죠. 반등은 적고 다시금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래량이 적어지면서. 자, 이번에도 역시, 여기도 역시 고점에서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그럼 다시 또 급락을 만들어내는 나스닥입니다. 거래량이 최저점에서 적다는 것은 반등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반등이 약하죠? 이 부분.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반등은 횡보를 하거나 반등은 작게 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걸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봤을 때, 잠시만요. 일목균형표에서 봤을 때, 최저점 찍고, 3개에서 9개 캔들 만에 전환선과 캔들의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그리고, 최저점 찍고, 17개 캔들 만에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그리고 최저점 찍고 26개의 캔들 만에 캔들은 구름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일목균형표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최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이 상황에서 지금 얼마 남았죠? 자,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늘 포함 17일, 17일에서 오늘 포함 21일 만에 캔들은 최소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이 부분, 이 부분까지 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이 없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은 기준선이 하락해야지 기준선이 하락해야지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는데 기준선은 여기서부터 26일 그었을 때 여기까지는 계속 횡보하다가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9일부터 여기서 내려오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캔들은 적어도 여기까지, 여기서는 지금 3에서 4일 동안 오늘 포함 4일 정도 선에서는 여기 2만 225이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전환선의 상승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환선의 상승이 있다는 것은 9일의 고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9일의 고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캔들은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환선은 상승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9일까지, 최저점에서 9일, 그리고 최저점에서 17일 여기까지 왔을 때 적어도 이렇게 보죠. 적어도 캔들은
현재부터 4일 안에 여기, 그리고 17일, 현재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일 안에 구름과 전환선 여기서부터 하락, 기준선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니까 구름과 저 기준선 사이에 와야 됩니다. 17일 만에.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방향은, 제가 예상하는 캔들의 방향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금 하락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여기서 계속 치고받고 하다가 다시 하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 기간은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가 되겠네요.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 2가 움직이려면 지금부터 선행 스팬 2는 오늘부터 선행 스팬 2는 32일 동안 멈춥니다. 그래서 32일 동안 여기서 쭉 멈추다가 다시 급격하게 하락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선행 스팬 1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여기서 양운을 내면 괜찮아요. 양운을 내서 캔들이 위로 올라가면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양운을 못 내거나 캔들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쯤 왔을 때 선행 스팬 앞 구름은 26일 앞이죠. 여기쯤 왔을 때 폭락을 해버리면 19, 139를 깨버리면 다시금 폭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좀 해야 되는 편이긴 한데요. 구름이 움직이려면 여기서 52죠? 캔들이 여기 왔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잠시만요. 여기서 왔을 때 77. 네, 여기 26이죠. 캔들이 여기 왔을 때 선행 스팬 2는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길게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하락이 무서워요. 이 선행 스팬 2의 하락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또한번 다시 폭락이 이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그때를 또 보시고 주의를 하시고 가장 빠르게 알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일목균형표를 모르신다는 가정하에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MACD입니다. 현재 MACD가 골드가 낮죠. 골드가 낮지만 거래량은 없습니다. 거래량 없기 때문에 여기서 0선 주변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버리면 폭락이 한번더 찾아올 수 있으니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매도 스윙을 다시 시작하면 될 듯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일단은 제가 보는 시나리오긴 합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아니면 밴드방이 있으니 밴드방에서도 바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 밴드방은 워낙이 블로그에 찾아오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월 2만 원이고요. 거기 안에서는
MACD 매매법이라든지 LRL선 매매법, 그리고 500틱 매매법, 35이평 매매법 이런 것들을 무료로 드리고 매일 아침 나스닥과 항생의 차트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절대 MACD가 데드 났을 때까지는 분할 매수나 짧게 매수를 먹고 나오시되, MACD가 데드, 일봉 MACD가 데드가 났을 때는 매도 스윙을 길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켜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자료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